목소리 안 나오는데 척추에 평소에 되셨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인두의 지진 느낌. 인두의 지진이에? 아 지금 손에 힘이 없는데 네. 어디 누가 손을 댔어요? 누가 대신 내 손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인두의 지진 느낌이었는데 가슴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가슴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 그러면서 속에서 외치는 거,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계속 외치더니만 이제 저 소리를 지르고 지르고 그때부터 이마가 바닥에 닿았는데 몸이 안 일으켜져요. 계속 몸이 안 일으켜져. 너무 안 일으켜져요. 안 일으켜져. 너무 힘이 빠져서. 네, 안 일으켜지고 계속 그 상태에서 계속 오열하면서 계속 뭔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는데 우는데 제가 속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등이 쿵거리고 팔에 힘이 없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 여러분 이분은 2기 학생이었고 3기 강사님인데 진짜 도발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학생으로 들어오자마자부터 제동 도발부터 제일 필요한 도발가 그거였어요. 그거부터 일으켰고 정말 하나님 많이 변화시켰고 지금 3기 강사님도 잘 섬기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2분한테 지금 축사가 되고 여러분 앉으시면 2분한테 있는 제일 귀신이만큼 여러분 없어서일까요? 노노노노 여러분한테 숨어있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2분은 죽겠다고 내가 자아를 사랑하자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어울리지 않은 쓰레기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쓰레기가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왜? 주님이 되기까지는 쓰레기가 쫓아와요. 내가 주님, 우리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이 주님과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 똑같이 되기 전까지는 쓰레기가 쫓아온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빨리 쓰레기가 주면 주님과 똑같이 빨리 되는 거고, 정천전이면 늦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요? 아멘. 그럼 빨리 축사가 돼야 돼요. 축사가 되려면 여러분 잘, 나 주님을 사랑해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 되기 마련 아니에요? 아까. 대박 축사. 너무 일어나고 싶은 거 이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몸이 안 일으켜져요. 너무 안 일으켜지고 고개를 너무 아파서 이렇게 돌리는데 일어나고 싶어서. 어디 관계를 되냐고요. 안 일으켜지는 거 안 일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사, 진짜 축사 일어나면 이래요. 아까 눈이 이시자매 눈이 따뜻해져가지고 아유 나 이러다 장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몸이 껍데기예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그 껍데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사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에? 아유 이거 죽입지 않아 이 껍데기 이거 실제도 아닌 거. 대박 났네. 간사로 성기만 하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